조선 간주야. 내가 강된장을 해서 양배추를 익혀서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당신 오르락 내려. 생하다. 됐어. 설봉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둥지님들. 그냥 오늘은 간단한 집밥. 간단한 집밥. 예. 그냥 뭐 김치 있는 거 하고 냉장고에 보니까 뭐 양배추 이런 거 있어 가지고. 가을에는 고추 익기 전에 이게 아니지. 고추 다 따고 끝물. 끝물. 끝물에 어머니가 아. 이렇게 찜 해 먹고 하라고 이렇게 주셔 가지고. 요거는 뭐 오늘 콩나물? 제가 사실은 콩나물 밥이 엄청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 강된장을 좀 해가지고 저희 딸이 또 강된장이 너무 먹고 싶다고 보내달라 해서 멸치 강된장 하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까치네 먹는 뭐야? 단골. 동해안. 동해안에 가서 이번에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오일장을 오랜만에 갔잖아. 오일장. 오랜만에 가서 정말 미주구리를 많이 샀어요. 아, 이것도 좀 보내줄게. 이거 설봉, 우리가 이제 설봉가, 봄에 씹어도 설봉 감자. 감자. 이거 미역국.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소소한 집밥 먹어보려고요. 둥지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 네. 당신 수고하셨어요. 네. 이거하고 이거네. 어? 맛있어. 무청으로 한 보리물김치가 익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안 냄나 이거? 아니, 그래? 너무 안 매워서 나한테 좀 안 맞다. 당신한테는 딱이지? 아. 나는 난 이거 한번 넣어볼까? 좀 거실 걸로 내온 게 좋아. 여보, 거짓 걸 크게도 못 껴. 그지? 응? 이거네. 그래? 많이 넣으면 안 돼. 짜서. 거짓 걸로? 이거 해가지고 여보, 양배추에 싸먹어봐. 그렇네. 너무 맛있어. 내가 먹을까? 아우, 밥 세 그릇은 먹겠다, 야. 어쩜 좋니? 이거 넣어야 뭐지? 응?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맞아. 너무 맛있네. 기가 막히네. 진짜 가장국이 오랜만에 먹는다, 그치? 이렇게 사과 둥지님들한테 보내드리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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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감동. 근데 감동과 엄청난 힐링을 얻었죠. 근데 자기야, 예. 그 새로운 트렌드는 변하잖아. 그렇죠. 근데 영원히 안 변하는 이제 백화점 문구가 뭔지 아나? 영원히 안 변해, 그거는. 백화점 문구? 고객 감동. 이거는 안 변해. 아, 그래? 어. 그럼 당신 백화점 없는 데서 사는데 어째 그래, 잘 알아? 응?
응? 이야, 진짜. 가자미 너무 맛있다. 갈치살보다 맛있는 것 같아? 갈치살 막, 갈치는 다 부서지잖아. 갈치만큼 부드러운데, 갈치, 보다 안 부서지잖아요. 너무 맛있잖아. 어쩜 이렇게 맛있어. 가자미 식혜 한번 다 가야 되겠네. 겨울에.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제주도에서 찌개 끓여 먹고 회로 먹는 거 뭐야? 뭐 갈치. 갈치. 근데 동해에서는 물가자미. 순천은 뭐야? 아니 순천은 뭐 특정적인 생선은 없이 뭐 모든 게 다 나온다. 그리고 아 순천하고 여수는 서대. 서대. 그리고 저기 서천 군산 그쪽은 박대. 박대. 근데 웃긴 게. 서대 박대가 겉에 껍질은 다 요런 색이다. 근데 속은 다 하얀색, 하얀 살이야. 근데 서대도 미주구리처럼 막 썰어갖고 회무침 해먹거든? 미주구리도 그렇잖아. 박대는 그런지 모르겠다만은 아무튼 서대도 그렇지. 둥지님들, 강된장을 여름에만 먹는 게 아닙니다. 사시사철 드세요. 밥도 두 개예요. 딸내미 덕분에 많이 잘 먹네요. 와, 여보 이거 한 개만 먹어봐. 내가 싸준 거. 이거 기똥차다. 기똥차. 맛있지? 강된장하고. 아, 진짜. 여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을 못 먹는 이유가 있지? 내가 기분 좋으면 이래야 된대.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노래 한번 해야 되겠네. 응? 이번에 제가 뭐 주소 오류 나고 개수 오류 나고 막 이래서 동지님들 아니 와, 여보 우리 까치맘이 막 주소 오타 쳐보고 막 하나 보내도 올라가는데 두 개 보내주고 두 개 보내도 올라가는데 하나 보내줘 보고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두 개 보내달라 하는데 하나 가고 하나 보내달라 하는데 두 개 보내주고 이런 일이 막 혼자 하다 보니 그리고 사과 주문 받는데 무청 주문 계속 들어. 무청 주문은 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막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좀 허당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해도 혼자 하니까 한계가 있는데 우리 둥지님들이 다 이해해줘. 그게 뭐냐? 내가 오류예요. 내일 보내드릴게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뭐냐, 이러고 나 너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동받았어. 허다한 일을 덮을 수 있는 게 뭐고? 사랑이야. 둥지님들의 사랑으로 그 큰 둥지님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한테 덮어서 이렇게 키워내는 거지. 이럴 때 우리 둥지님들 어떻게 해야 돼? 둥지님들 저희는 둥지님들 없으면 갈 곳이 없어져 버리니까 영원히 함께 해요. 나는 멀티가 안 된다. 응? 난 멀티가 안 된다. 하나밖에 당신밖에 모르니까 난 멀티가 안 된다. 그래서 겪는지를 못하구나. 나는요. 나 하나하나로 가야 되지. 나는 밑으로만 이렇게 깊게는 파는데 옆을 볼 줄 몰라요. 세상 넓은 줄은 모르는데 당신은 그래도 뭐 여보 여자하고 남자는 구조적으로 달라. 구조적으로. 응? 여자는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니까 여자 음이니까 안 보이는 걸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네 여자들은. 엄청 디테일하게 보시. 남자는 있지. 남자는 양이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설치되고 여자들은 안 보이는 것도 하니까 결국은 남자들 여자 말을 따라야 되겠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늘 뭐라 해 여보 내 말을 잘 들으면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응? 언니님도 오늘도 즐거운 식사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넘버